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동차의 핵심 부품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무려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전장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전자 부품을 의미해. 계기판과 같은 차량 내 디스플레이와 차량 내 무선 통신을 위한 텔레매틱스 장치, 자동차의 심장 배터리 등 정말 많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부품들이 대거 전자장비로 대체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차량용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전 세계 차량용 전장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매년 7.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에는 약 4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 미래의 자동차에서는 어떤 전장 부품들이 중요해질까? 먼저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카 기술이 발전되면 차량과 다양한 기기들이 빠르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통신 기술인 텔레매틱스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야. LG전자는 이러한 텔레매틱스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5G를 선도하고 차량과 모든 개체를 연결하는 V2X 등을 연구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전장 분야 중 또 하나는 바로 차세대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이야. 자율주행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차에서는 자동차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탑승자의 주행 경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량용 P-OLE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만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콕핏을 GM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2021년형에 세계 최초로 공급하게 됐어. 그리고 차별화된 성능을 인정받아 GM이 주최한 올해 공급업체 시상식에서 단 5개 회사만이 받은 혁신상을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공동 수상하기도 했어.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에 공급한 차량용 터치스크린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다임러의 2020년 우수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지. 자율주행만큼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바로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야. 배터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모터의 최고 출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의 약 40%에 달할 만큼 가장 비중이 높은 부품이야.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LG화학이 있어. 전 세계 배터리 브랜드 중 유일한 화학 기반 회사인 LG화학이 생산 중인 전기차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 르노, 볼보, 아우디, GM, 포드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는 중이야.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전장 부품으로는 전기차와 충전기관 정보를 주고받는 EVCC,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압 직류 전력을 차량 내부에 적합한 저압 직류로 바꿔주는 DC-DC 컨버터, 배터리의 효율, 수명 관리에 쓰이는 BMS 등이 있어. LG 이노텍은 2010년부터 GM에 이런 전기차용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매년 품질 결함 제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킨 협력사에 수여하는 품질 우수상을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고 있지. 실제로 2019년 LG 이노텍이 GM에 공급한 전장 부품에서 나온 불량품 개수는 바로 0개, 불량률 0%를 기록했다고 해. 정리해보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요 전장 부품에는 자율주행차의 통신을 위한 텔레매틱스, 다양한 정보와 함께 즐길거리까지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부품 등이 있어. 그리고 이 분야들에서 각 계열사의 강점을 모아 시너지를 내고 있는 LG. 미래차 시장에서 LG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지?